나요? 좀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그냥 컴퓨터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냥 컴퓨터 제가 갖고 노는 화면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저게 뭐가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는 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컴퓨터한테 이렇게 쓸수 있고 또 그냥 시키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재밌음을 느꼈다고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제가 뭐 게임을 했든 아니면 뭐 유익한 동영상을 봤든 아니면 이렇게 뭐 생산적인 부모님인데 이런 공부를 했던가요? 저희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했어요. 네, 그건 마찬가지였지만 컴퓨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갈라 그러냐? 이런 식의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너 컴퓨터 그만 안 하면 컴퓨터 중에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좋겠어요. 재밌었으니까요. 학교 공부보다 이게 재밌었고, 그냥 무엇보다 재밌어서 이거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뭐 저런 이상한 사람 잘 생각할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돌아본 게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예전에 딴 데서 보신 어요. 그러니까 손이 제대로 커야 되는데 손바닥은 컸는데 손가락이 길지 못했다 그랬나요? 예, 그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가락 운동 좀 하라고. 이거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래요. 실제로 막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 말씀을. 하여튼 제가 이렇게까지 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중에서 그나마 완성도가 높아서 좀 보여드려도 될 만한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울버스 개발자로 여기저기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단지 서울버스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전부터 계속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일단 이걸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졌느냐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학급 홈페이지 공모전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그냥 간단한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밤마다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서 저희 반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냥 재밌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라고 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그때 만들고 나서 쭉쭉한 게 2004년에 제가 하나 만들었던 건데요. 이건 요즘에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실시간으로 가사 나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거를 만들었었고요. 이거 만들게 된 계기는 그냥 다 굉장히 그냥 그래요. 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아까 스크린샷
들었었는데 그냥 영어로 막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해요. 막 주변에 소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가사가 같이 보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짜 막 노력해서 겨우 만들어낸 거고요. 노력한 것처럼 안 생겼죠, 되게. 네, 하여튼 그리고 그걸 만든 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계속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냥 맨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그런지 그거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중학교 때가 하여튼 학급 홈페이지 반 홈페이지 이렇게 만드는데 음악 재생기를 배경음악 나오는 플레이어를 직접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거든요. 플래시로 그런 게 이거고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제가 어떤 그 막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렸어요. 이거 좀 쓰시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까 해서 그냥 음악을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막 음악에 대한 댓글 달고 의견 공유도 하고 그런 식의 기능도 있는 거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본질적인 음악 재생기의 목적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또 그 아이폰이라는 되게 신기한 기계가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발표할 때 되게 막 그 리스트를 스크롤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면 됩니다 하고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해서 그냥 컴퓨터 플래시로 그냥 비슷한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저것도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슉 날리면 그냥 스크롤이 되는 그냥 한 프로그램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에 갖다 붙여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컴포넌트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게 사실 제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아이팟 이런 걸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는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애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아이팟이라는 MP3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팟 나노가 되게 이쁘게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음악 재생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건데 이게 제가 지금 막 쉽게 쉽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되게 혼자 오랫동안 했어요. 네. 하여튼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돌아가는 거로 아이팟 나노 똑같거든요. 그냥 그 클릭휠까지요. 그냥 전 저 클릭휠 돌리는 느낌이 재밌어가지고 그대로 따라 뱉었던 건데 하여튼 저런 식의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와서 만든 게 서울버스인데요. 서울버스 만들게 된 동기는 이래요. 아이폰이 발표가 되고 아이폰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제가 딱 보고 아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놓아야겠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당시에 맥이라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폰 개발을 하려면 무조건 맥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집에 있는 윈도우즈 컴퓨터를 이렇게 쌈에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에 나중에 하자 뭐 한국에 들어오는 핸드폰도 아닌데 이랬는데 이제 2009년에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딱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쓰기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뭘 만들어 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제가 아이폰 쓰기 이전에 일반 휴대폰에서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577-0287이라고 혹시 서울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 버스 도착 안내라고 전화 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화를 걸면은 앞에 이렇게 쓸데없이 막 시내버스 도착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막 안내면서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생산적이지 못한 정보를 같이 듣는 것 같아서 시간 절약도 할 겸 그리고 좀 더 이쁘게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막 여기저기서는 막 제가 진짜 이거를 만드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막 엄청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볼까 하고 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버스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버스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버스 정보하고 버스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실시간으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지, 뭐 지금 어디쯤에 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막 여러 가지 그냥 단순 흥미만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속이 학원을 엄청 다녔었을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을 막 이리저리 훑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진짜 양성된 천재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소리 되게 듣기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천재 말도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다른 사람 다른 거 하는 동안 전 컴퓨터만 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책도 안 보고 그러면 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막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 검색을 해서 찾고, 영어를 모르겠으면 막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찾고,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데는 하우 투 비디오라 그러죠. 어떻게 뭘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 그런 것들도 찾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 막 만든 거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이퀄라이저라고 했나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인가? 그거 막 만드는 거 있는데, 그거 하려면 제가 막 사운드 파형을 막 하는 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백과사전인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만들다가 닥치는 난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썼고요. 검색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폰처럼 뭐 새로운 기계의 발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도 인터넷이 한몫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또 바탕으로 또 프로그래밍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네, 계속 그랬어요. 초3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짓만 했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든 게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아이폰 안에서 돌아가고 그런 거에 희열을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걸 다른 분들이 이용하면서 뭐 좋다든 나쁘다든 피드백이 나온 걸 보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서울버스인데요. 뭐 최근에는 아이콘도 의외로 바꾸고, 그리고 사용자들 패턴도 막 봐가면서, 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건 저도 되게 놀랐는데, 이거 보고 나서. 네. 서울버스가 그냥 제가 단순히 제 흥미만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라는 생각만으로 만든 서울버스가 지금 몇 명이나 사용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세요? 10만 명이요. 30만 명. 100만 명. 점점 커지는데 5천만이면 대한민국 국민 넘습니다. 예, 하여튼 예, 230만이죠. 이게 저번 달까지만 해도 200만이었는데 한 달 새에 30만이 늘었네요. 근데 슬라이드는 여기 고정을 해놓을게요. 제가 사실 저 M이라는 글자가요, 스티브 잡스의 발표를 보면서 진짜 항상 써먹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게 밀리언, 백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저걸 진짜 쓰고 싶은데, 예전에 발표할 때는 진짜 쓰고 싶어서 제가 0.5M 이렇게 썼어요. 50만. 근데 저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느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만으로 하고 싶다, 뭐 이걸 만들면 편리하겠다, 그냥 나만 써야겠다, 그냥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230만 명이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막. 하여튼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 자극도 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치를 적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살짝 좀 기분이 살짝 조금 이런 저런 표정의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바뀌신 점 혹시 눈치... 엄마... 아, 네. 눈치 채시겠어요 혹시? 그쵸? 근데 뭐 그게 바뀐 거 같나요? 제가 사실 아이콘을 바꾸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이콘이었는데 이것대로 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막 아이폰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소프트 진짜 좋은데 아이콘 때문에 못 봐주겠다 막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실제로 아이폰을 탈옥을 하면 탈옥이라는 과정이 되게 막 리스크가 큰 건데 그걸 해야만이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근데 실제로 서울버스 아이콘을 바꾸기 위해서 탈옥을 하신다 이러시는 분들도 진짜 계셨고요. 실제로 아이폰 커뮤니티에 서울버스 아이콘 써보세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아 진짜 뭔가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뭐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제가 되게 소극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이리로 갔어야 됐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또 화면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버튼들이 난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다 끌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정의 기분이 계속 든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장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뜻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집어넣는데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거는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 정도 만들 정도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뭘 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아까 아이폰 같은 디자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건 굉장히 무슨 복잡한 그래프인데 서울버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뭔가 마케팅적인 사고로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막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울버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서울버스가 그냥 고등학생이 만들고 편리하다 뭐 그러니까 단 조금 편리한 정보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런 게 다 제가 가져갔더라면 조금 더 완벽한 그런 게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실 대학에 대한 욕심이나 생각 같은 거 진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부모님도 대학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하면 아 나는 어차피 공부도 하기 싫은데 뭐 공부하려고 해도 잠만 오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다 보면 뭐 어찌어찌 되겠지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이런 진짜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경험까지 제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원서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대학에 이런 자꾸 대학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대학에 잡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학을 목표로 잡고 그걸 향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저 같은 경우 그게 일단 목표로 잡혀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기 싫었으니까요. 뭐 예, 하여튼 그런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걸 하다 보면서 제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뭔가 저런 프로그램적인 기술적인 것들과 저런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공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가르치는 학과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딱 두 개 있어서 그 두 개만 원서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유주환이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 부모와 그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얻어낸 결과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그것도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전 애초에 대학에 진짜로 욕심 없었어요. 그냥 무슨 청년의 자리 같은데. 예, 그냥 그렇고 이제 와서 공부를 이제 대학에 가서 진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런 게 저한테 부족한 걸 진짜 느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일단 아까 그런 기초가 있어야지 뭐 저런 큰 높이 높은 건물 될 수 있다 이런 걸 해서 이런 슬라이드 했는데 저 시간이 지금 초과돼서 딱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일단 네, 마지막 슬라이드 그냥 보시면서 예, 하여튼 죄송해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관식적으로 괜찮아요. 예, 그런 공부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진짜 공부에 손도 안 잡혔거든요. 그냥 그러고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간 반배를 진짜 못했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어라는 과목조차 되게 싫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적어도 영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거든요. 물론 문법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지만 근데 막 계속 구글 검색해서 영어를 듣고 유튜브에서 영어 동영상 하우투 비디오를 봐서 듣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영어 사전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아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기에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 전 적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경험이나 하다못해 제가 뭐 서울버스가 230만 명이 사용을 하시진 않으시든 간에 제가 그걸 만들고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해온 경험은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 프로그래밍 기술만으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라도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를 느낄 날이 언젠간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었을 거라고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상태에서 조금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거랑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고 사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든 간에 어찌 됐든 아까 소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많은 경험들은 제 청소년 때밖에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렇게 맞지 않고 조금 더 지원을 해줬더라면 이런 경험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냥 예,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꼭 하세요.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그걸 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시다 보면 언젠간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니 아무튼 발표는 제가 지금 3분에 초과했는데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탁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처음에 제가 너무 늦게 온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